눈앞이 캄캄한 거. 이리 오너라 업고놀이야. 이리 사랑이다. 아니 그것도 나는 실수. 아니 그것도 나는 실수. 네, 그거. 목소리가 너는 자발을 돼. 서로 장이랑 진짜 어울리는데. 야, 너는 상관없다 너는. 자 다시. 깜짝이야. 아니 그것도 나는 싫어. 아, 나도 내 사랑아. 남자께 엄청 어려운 것 같아. 진짜 저 여자가 많은 걸로 곡을 뒤에 수 있어요? 뒤에 여자 많아요. 뒤에 여자 많아요. 이 네? 아 이거 진짜 이거 너무 어려워. 아, 지금 한 대 치실 것 같아요. 내 사랑 이루다. 내 사랑 이루다. 붉은 점 움푹 떠. 붉은 점 움푹 떠. 붉은 점 움푹 떠. 너무 어려운 과제였어요, 진짜. 붉은 점 움푹 떠. 붉은 점 움푹 떠. 질뱅이. 질뱅이? 소상 동정 질뱅이. 칠백리. 아, 완전 어려워. 맞아요, 맞아요. 잘하고 있네. 아주 효린양이 뭐 노래로는 갈 데가 없는 분인데. 잘하고 있어. 넌 그래도 일단 입을 열었다 하면은 끝내줘. 아니야. 어, 뭐야. 안 타버리는 거야. 나 아니 그것도 나는 싫어. 야, 지금 오늘 이거 고민이 될까요, 지금? 그것도 나는 싫어. 싫어. 아 그래도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니까 계속 이렇게 좀 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뭔가 맞아가는 것 같아. 오! 오! 애틋해! 이게 거의 한 3주 정도 이제 같이 연습을 한 거죠. 추신 분이라 뭐. 아! 어울려 어울려! 왜 쟤네들은 저것만 연습해. 예, 준영아. 오늘 밤이 가면 내일 밤이 또 오지요. 1년이면 몇 밤이지? 365밤이지요. 책방에 홀로 앉아 너를 그리는 낮은 오지 말고 1년 내내 너와 만나주는 밤만 있어 주었으면. 진수로 먹으려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실수. 그러면 무엇을 먹으려느냐. 식은 털털 게살구 작은 이 도령 서는 뒤 먹으려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싫어. 아마도 내 사랑아 이 일이 오너라 앞에를 보자. 아장아장 걸어라 걷는 때를 보자. 빵그두서라 이 속을 보자. 아마도 내 사랑아 둥둥둥 내놔.
아니야. 이내 사랑이로다. 설마 두 동네 사랑이야.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위에 눈이 가끓어도 중천에 멈춰 있어. 내일 날 보지 말고 그녀냐 이 밤 같이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야. 대결이 모두 다 끝났습니다. 이준, 리지 씨의 에어로빅 체조팀, 그리고 성민 씨, 효린 씨의 창극팀. 아... 뭐 올해 최고의 아이돌 빅 매치였다는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어떠세요? 너무나 정말 다 잘하시고 정말 네, 박수 와중에도 네. 어쩜 이렇게 다들 열심히 잘해주셨는지 너무 뿌듯하고. 사실 저는 리지 씨하고 이준 씨 공연은 되게 파워풀하고 좋았어요. 네. 그런데 눈은 저는 효린 씨하고 성민 씨한테 더 많이 가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두 분 다 전문적인 분야는 아니지만 생소했던 분야인데 이렇게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해서 보여줬다는데 저는 큰 인상을 받았습니다. 과연 에이조의 승리팀은 어느 팀일까요? 백인의 공연평가단 선택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이제 오늘의 최종 우승팀과 누적 금액이 공개됩니다. 에이즈에서 승리한 성민, 효린팀 그리고 비주승리팀인 휘순, 선아팀 중에 최종 우승팀을 가리는 결정만 남기고 있습니다. 누적된 금액은요. 네. 네. 불우웃을 돕기 위한 네. 성금으로 네. 우승팀 이름으로 예, 정립이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죠. 예. 또 다른 우승에 대한 혜택이 있습니다. 오. 뭐죠? 바로 국산 돼지고기 수제 햄 선물 세트. 아 좋네요. 제가 햄만 있으면 밥 먹거든요. 네. 네. 순간 떨렸어. 순간 네. 떨렸어. 근데 가치로 따지면 또 저희가 네. 예, 가치로는 이제 이길 것 같네요. 예. 이제 최종 우승팀의 발표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두 팀의 결과를 공개합니다. 고맙다. 자, 괜찮아. 아, 가고 있어. 300만 두 팀 다. 계속 올라가. 말도 안 돼. 비겼어요? 아? 비긴 거예요? 자, 어떤 팀이 과연? 설날을 맞이해서 특별한 선물을 준비를 했죠. 네. 정말 저희 난타 공연을 같이 해주신 감사합니다. 난생 처음 접해보는 공연의 진한 감동과 그 안에서 피어나는 커플들의 달콤한 사랑이 함께했던
아이돌 스타 미팅쇼 두근두근 흔들려. 우리 출연자분들 정말 두근두근 흔들리셨나요? 네. 마지막으로 설날이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